잠깐만. 어머, 보호색인데 완전?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아, 요즘 유튜브 들어갔다 하면 나만 빼고 다 아이폰 12 받아가지고 언박싱하고 막 벌써 리뷰하고 분량 나오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나만 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일단 오늘은 제가 기적적으로 쿠팡에서 1차 주문 때 성공한 아이폰 12 그린과 블루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사용을 좀 해보고 리뷰를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저는 항상 언박싱을 하려다가 하루 사용기 리뷰를 찍어버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언박싱을 하다 보면은 하루 사용기까지 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바로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 더 길게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은 따로 리뷰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 뭐야 이거? 아니, 상자가 이게 뭐야? 진짜 조그맣다. 아이폰 SE 2세대 때 상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뭐 반만한 수준의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뭐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것저것 뺐죠, 이번에. 일단은 쌈무 그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안에서 막 달랑달랑 거리는데 이게 설마 폰이 달랑달랑 거리는 건가? 일단은 그린 색상부터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쁘겠지? 와우. 예상은 했지만 정말 쌈무예요. 정말 쌈무예요? 네, 정말 쌈무네요. 어머! 오! 예쁘군. 예쁘다. 오, 역시 아이폰은 실물을 봐야 돼요. 당장이라도 오리고기 한 점 싸먹고 싶은 그런 색깔이에요. 블루 색상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픈! 오! 오, 이런 색이구나. 보이는 색상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가장 제가 보는 색상과 비슷하게 영상에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얘는 굉장히 파스텔 톤에 좀 흰색이 많이 섞인 그런 톤이고, 솔직히 그린은 11 때랑 그냥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블루 색상은 참... 어쩌다가 이런 색으로 나왔을까 싶은... 사실 저희 지하주차장에 용달차가 있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비교를 하러 왔습니다. 오! 잠깐만. 그거 똑같아요. 보호색인데 완전? 오, 똑같네요 진짜. 용달 블루 인정합니다. 예.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보고 본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충전기와 이어팟을 빼버렸죠. 그래서 일단 구성품에는 간단한 사용 설명서라든가 보증서라든가 그리고 유심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핀 그리고 애플 스티커. 그래서 사실상 구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케이블, 충전할 때 쓸 수 있는 케이블 하나뿐인데요. 케이블은 C2 라이트닝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폰 자체에는 라이트닝 단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서 라이트닝 쪽은 핸드폰에 꽂고 C타입 쪽은 충전기 어댑터에 꽂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동봉돼 오던 충전기 어댑터는 USB-A 타입으로 꽂아서 쓰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려면 또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어댑터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애플 공식 제품 가격은 25,000원이고요. 결국 이렇게 어댑터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아이폰에다가 USB-C 타입을 아예 넣어줬으면 정말 집에 굴러다니는 다른 충전기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됐을 텐데 C 타입은 안 넣어주고 라이트닝 고집하면서 케이블만 넣어준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종이도 그러면 이제 벗겨내고 아이폰 12는 전작인 아이폰 11과 비교했을 때 11% 얇은 두께, 15% 작은 크기에 무게도 16%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1보다 더 얇고 작고 가볍다는 거죠. 이번에는 아이폰 12가 162g, 12 프로가 187g으로 12가 가격도 더 저렴하고 무게도 더 가볍고 크기는 동일하다.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확실히 11 때보다 이렇게 손에 들었을 때 훨씬 가볍고 손에 잡기
듣기에 크기도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른쪽 측면에 측면 버튼, 왼쪽 측면에 볼륨 조절 버튼과 진동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심 슬롯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라이트닝 커넥터가 들어가 있고 내장 마이크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와 내장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페이스 아이디만 들어간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주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페이스 아이디가 제대로 인식이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인식을 계속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도 암호를 입력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나올 때 측면 버튼에 지문 인식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잖아요. 이번 아이폰에는 터치 아이디가 혹시 측면 버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긴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손에 쥐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움켜쥐었을 때 그립감이 더 좋은 거는 이런 동글동글한 모서리가 더 좋긴 합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손에 딱 쥐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게 이 손으로 얘를 딱 잡는 느낌이 들어요. 의외로 손에 잡았을 때 느낌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요 모서리가 이렇게 각져 있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각진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긁힐 수가 있어요. 12는 모서리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좀 찍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꼭 측면 부분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케이스 끼워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중국에서 이 아이폰이 각져 있어서 모서리에 막 손가락이 베인다고 사진이 올라오고 막 이랬다는데 이게 여기에 손이 베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모서리가 각져 있다고 해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손이 베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손이 베이는 거는 그러니까 뭐 불량이어서 여기 유리가 튀어나와 있어서 베인다던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베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소재 얘기 나온 김에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에 아이폰 12에는 전면에 세라믹 쉴드라는 소재가 이용됐어요. 낙하 성능에서는 기존보다 4배 더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역시 낙하 테스트를 해봐야 제맛이겠지만 저도 이제 손 떨면서 산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점이 전면부 유리가 완전 플랫 형태입니다. 뭐 아이폰은 사실 갤럭시랑 다르게 엣지 디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플랫 디스플레이였지만 이제 사실 요 SE 2세대만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끝부분에 살짝 커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에는 뭐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어디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팍 부딪히면 디스플레이에 커브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쩌저적 금이 가는 형태로 많이 파손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디스플레이 끝부분 커브까지 없애서 그냥 옆에서 보면 완전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 찧어도 이 알루미늄 밴드 부분이 찍히지 디스플레이 쪽에는 좀 충격이 덜 할 거라는 거. 내구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덧붙이자면 아이폰 12는 방수방진 IP68 등급으로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최대 6m 수심에서 30분간 방수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2에는 6.1인치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화면 크기는 12 프로와도 동일해요. 아이폰 11 때는 LCD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12 시리즈의 모든 제품들에 다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LCD와 OLED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점은 눈으로 봤을 때 블랙을 진짜 까맣게 정말 진짜 블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LC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SE 2세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화면의 검정색 부분을 표현하는 게 좀 다르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완전 플랫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화면에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굉장히 일체감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앞으로 딱 다가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이폰 12 디스플레이 균일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받은 제품은 너무나도 완벽한 정상으로 보였는데 트루톤을 켜고 보니까 밝기를 낮출 때마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확확 붉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두운 곳에서 촬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용상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또 트루톤 켜고 조금 지나니까 붉은색도 많이 빠졌고요. 12에는 후면에 두 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초광각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 이 두 가지 카메라의 사양만 봤을 때는 12 프로의 후면 카메라로 들어간 광각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와 사양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12 프로에는 여기에 망원 카메라가 추가되고 라이다 센서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게 차이점이죠. 자세한 비교는 12 프로를 제가 받으면 두 폰으로 직접 사진과 영상을 찍어보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오이 현상이라고 불리는 전면부 왜곡 현상.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기본 모드에서 모서리로 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안녕, 난 오이야. 자, 그리고 초광각 모드에서는 뒷 배경을 넓게 찍어주는데 중앙에 얼굴을 놓고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만 내려가도 5, 2, 5, 아?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전면부에도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 촬영도 해봤는데요. 단순한 외곽선 정도는 소프트웨어 보정을 거쳐서 깔끔하게 배경만 잘 날려줍니다. 조리개값 조절 버튼으로 심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절을 해보았지만 울퉁불퉁한 외곽선이나 뚜렷하지 않은 외곽선의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라이다 센서가 들어간 12 프로의 카메라로는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밤에 나가서 야간 촬영도 해봤는데요. 확실히 저조도에 더욱 강해진 게 보였습니다. 야간 촬영 모드로 촬영한 꽃잎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아있는 거 보이죠? 확실히 소프트웨어 후처리 기술이 뛰어나더라고요. 하지만 플레어 현상이나 고스트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요게 이렇게 똑같이 반전이 돼서 보이죠? 요게 고스트 현상입니다. 신호등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게 고스트 현상입니다. 이 점은 여전히 참 아쉽더라고요. 전면 카메라에도 야간 촬영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야간 촬영 모드를 끈 상태로 찍은 사진과 편 상태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야간 모드로도 노출 시간을 동일하게 해서 촬영해봤는데요. 아이폰 12의 결과물이 훨씬 밝죠? 피부톤도 더 자연스럽게 살려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에는 램이 4기가가 들어갔습니다. 겨우? 4기가? 프로랑 12 고민하실 때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램 용량 차이이기도 한데요. 12 프로는 6기가가 들어갔고 12에는 4기가가 들어갔습니다. 램 용량의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앱 리프레쉬인데요. 여러분 아이폰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사용 중인 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맨 뒤쪽에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램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나면 자동으로 리프레쉬가 됩니다. 그러니까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거예요. 내가 뭐 쇼핑몰 앱 앱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고 있다가 다른 작업들을 막 한 다음에 다시 그 페이지로 가서 보고 싶다 이럴 때 램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그게 금세 리프레시가 돼서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나는 좀 신경 쓰인다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램 용량이 좀 더 큰 프로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간단하게 긱벤치5도 돌려봤는데요. 당연히 11 프로와 프로 맥스를 비롯해서 전작들보다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5G 모뎀이 들어간 만큼 스로틀링이나 발열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폰 12에는 아이폰 최초로 5G 모뎀이 탑재됐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요금도 훨씬 많이 나오고 지역에 따라서 5G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속도 차이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5G 사용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5G 스마트폰은 5G로도 쓸 수 있다는 거지 5G만 쓸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그 요금제 그대로 5G 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G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설정해서 셀룰러로 가신 다음에 셀룰러 데이터 옵션 음성 및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5G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배터리만 넉넉하다면 5G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은 5G 우선으로 해놓고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어느 정도 배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5G 자동으로 해놓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게 바로 맥세이프입니다. 맥세이프는 쉽게 말하면은 이 후면부에 동그란 모양의 자석을 넣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무선 충전기도 갖다 붙이고 뭐 카드 지갑 같은 모듈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핀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붙어요. 이런 핀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붙어요. 와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이 정도의 자성이고요. 이렇게 확 흔드니까 떨어지네. 일단은 맥세이프를 이용하려면 각각의 제품들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최대 15W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는 55,000원.
자석으로 카드 지갑 모듈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건 이 카드 지갑이 그냥 이렇게 쓱 밀면 밀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닐 때 좀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붙인 상태에서 충전이 과연 잘 될까? 이런 점들은 제가 또 실제로 제품을 사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 전에 오늘은 자석이 들어가는 곳엔 항상 따라다니는 철가루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에어팟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철가루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까맣게 껴있고 그러거든요. 자, 우디 한번 이 폰이 상하지 않게 랩으로 한번 이렇게 똘똘 감싸줄게요. 이 위로 이 랩으로 감싼 아이폰을 쓱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오! 이 모양대로 철가루가 이렇게 붙었어요. 정확히 맥세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철가루가 붙었습니다. 붙으면 그냥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는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방심하지 마. 아직 프로 맥스 가격 얘기 안 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 스피커 괜찮네요. 일단은 말하는 음성은 굉장히 깔끔하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타임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촬영도 하고 영상도 보고 SNS도 하고 이렇게 꽤 강도 높게 사용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 밤에 충전해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사용하는 데에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12 언박싱하고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바로 실사용에 들어가서 좀 더 여러모로 사용을 해보고 실사용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폰 12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